네, 염블리의 비밀로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도 15일을 지나서 하순으로 향해 가는데요.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일정 말씀드릴게요. 6월 17일 날은 중국 5월달 산업생산 소매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6월달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6월 18일은 이제 유럽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5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알리바바에서 이제 매년 하는 행사죠. 6.18 쇼핑 페스티벌이 그날 또 열린다고 합니다. 6월 19일 날은 이제 미국의 6월 전미 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날은 미국은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인터배터리 이제 전시회가 21일까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6월 20일은 중국의 6월 그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BOE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6월 21일은 미국의 6월 그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이 각각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중국과 미국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중국은 그동안 너무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좀 회복이 될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그동안 좋았던 소매 판매가 좀 꺾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기조가 이어질지, 소매 판매가 어쨌든 또 너무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가 또 후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지금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대출우대 금리가 실질적인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하를 해줄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유럽 ECB가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근데 네. 영국도 결국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BOE 통화정책회의가 6월 20일 날 열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도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날 발표될 그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요즘에 이제 아직까지 제조업 지표들이 돌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또 영향을 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고금리에도 순항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저도 이제 이걸 그 읽어보고 굉장히 좀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지금 5% 이상의 기준금리에서 위기가 많이 왔어요, 미국에. 옛날에 그 금융위기도 한번 네. 왔었고. 근데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너무 또 오히려 좋은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적어줬는데, 일단 첫 번째가 많은 기업들이요, 은행보다는 비은행에서 또 자금을 많이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은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뭐 문제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위기가 터지자마자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전염돼 버리거든요. 다 알게 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게 대출에 또 많은 부분 중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금융 같은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터져도 사람들이 알수 방법이 딱히 없고 그러니까 전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위기가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전염 효과를 차단시켜 버린다. 요게 좀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은 부채 성장을 누가 주도하냐면 과거에는 우리도 IMF 때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90년대에는 미국도 기업 부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가계 부채 때문에 망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정부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은 미국 같은 경우 부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맡아고 당장 위기가 터지는 건 사실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어쨌든 과세권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부채 사이클이 커져도 가계랑 기업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있고 세 번째가 연준이 워낙 이제 그동안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소통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이제 리스크를 잘 차단시켜준대요. 대표적인 게 23년 3월에 작년에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맞아요. 하자마자 연준이 뭐를 했냐면 바로 은행에 돈을 뿌려버렸어요. 긴급자금 투입해가지고 그 위기가 그냥 바로 차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위기가 이게 나오면 바로 이걸 차단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런 이제 대책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또 소통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이런 대응 능력이 너무나 옛날보다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에도 미국 금융시장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단단한지 우리가 좀알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모건 스탠리가 어떤 지난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런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사실 3년 전에는 겨울이라고 언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뜨거운 여름?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쓴 사람은 아마 다를 겁니다. 다른 애널리스트 분이 쓴 걸로 아는데, 근데 같은 증권사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죠. 근데 3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사실 반도체 실적 되게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숫자가 좋은데 그쵸, 겨울이 겨울. 온다고? 다들 놀래버린 건데, 근데 놀랍게 맞아버렸어요. 진짜 너무 혹독한 겨울이 와버렸죠, 사실상. 근데 이번에는 다들 아직도 그래요. 내년에 진짜 반도체, AI는 다 인정하죠. 근데 AI 말고 나머지 반도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확신 잘안 하거든요. 근데 모건스탠 자신 있게 써버렸어요. 내년에 그 AI, 우리나라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 중에 HBM이 그 AI 반도체죠. 요거 말고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있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반도체 시장. 아직은 막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내년에 되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HBM 쪽에 투자를 지금 다들 많이 해요. 근데 여기다가 여력을 집중하니까 기존의 전통 반도체 공급이 늘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쪽도 수요는 살아날 텐데. 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살아나는 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거래요. 그럼 내년에는 HBM의 공급 부족 비율이 마이너스 11%로 예상을 했는데 일반적인 전통 DRAM의 공급 부족률은 마이너스 23%를 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통 반도체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이렇게 줄잖아요. 반도체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만드는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순간 가격은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범용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제 보고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진짜 믿을 수가 그렇죠. 있을까라는 건 있는데 이 보고서가 맞으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삼성은 범용 반도체 비중이 더 높거든요, 지금. AI에서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이 맞으면 삼성한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내년을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맞을진 모르지만 과거에도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뭐 저는 맞추길 좀 바라고 있고, 그리고 네. 또한 가지가 낸드 쪽도 예, 전통적인 낸드도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을 좀 적어주셨으니까 하이닉스나 어쨌든 삼성전자 모두한테 좀 긍정적인 저는 보고서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맞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해주셨네요. 마음이 갔나 봐요. 꼭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말에 우주항공청 카사가 개청을 했는데, 또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때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했다고요. 이것도 의미 있는 기사인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동안 뭐 팰컨 9이나 막 여러 발사체를 쐈잖아요. 다 성공했는데 스타쉽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 이제 우주선인데 이게 이제 세번 정도 발사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맞아요. 이번에 드디어 사수 만에 이제 성공을 했고, 사수. 예. 그리고 지구 궤도를 이제 돌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스타쉽이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100명이나 여기다 태울 수가 있고요. 완전 초거대 우주선이고 여기에 인공위성 400개를 탑재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한번 발사할 때 400개를 한 번에 그냥 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발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대단한 게 옛날에 우리 그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우주 왕복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근데 그때 보면 한번 하고 나면 사실 대부분 버리거든요. 못 씁니다. 재사용이 좀 불가능한데 이 지금 스페이스X가 만드는 이 발사체들은 일단 발사하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돼서 그 추진력 있는 그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역추진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재사용 바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분리된 우주선이 이제 지구계도 돌다가 다시 이제 바다로 이제 오게 될 텐데, 그것도 빠르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에 관련된 비용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전화해서 이거 좀 해달라. 근데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너무 비쌌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게 뭔가 싸게 만드는 데는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원가 절감에는. 그래서 우주 산업의 비용을 줄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한 획을 저는 큰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주 경제는 더 이런 스페이스X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커질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 위성 이제 쏠 때 그 이런 이제 스페이스X 걸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주 산업의 성장은 좀 시작은 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과 관련된 시장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뭐 미국이 특히나 더 그렇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의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소매 판매 쪽으로 조금 살펴본다면은 요즘 이제 뭐 여행 시즌이다 보니까 휴가가 점점 다가오고 휴가철이, 그래서 여행객 증가로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이 최단 기간에 1,000만 명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백화점의 VIP가 외국인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관심 가질 필요는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주들이 주가 좀 부진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유가 떨어져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LCC라 그러죠.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대세가 되는 게 어쨌든 가격이 또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좋고, 그래서 이용객이 지금 4개월간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단 기간이죠, 사실. 4개월. 그래서 지금 올해 전체로는 3,0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탑승하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또 거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파리나 로마 이런 그 이 노선. 취향하는 노선을 저비용 항공사에 넘기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받아간 회사가 TA항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의 사실 이제 넘기 힘든 벽이 저 장거리잖아요. 장거리 노선까지도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LCC들의 성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 또 한 측에서 이제 백화점에서 저도 기사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VIP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것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으면 대만인 중에 한 명이 한 번에 3억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단숨에 그냥 VVIP 등급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성장이 높은데, 특히 현대백화점의 그 무역센터점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22년도에 4.2였는데 올해 13.1%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현대에도 아마 11% 정도. 근데 외국인이 10명 중에, 그러니까 전체 고객 중에 10분의 1이 이제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쵸. 백화점은 사실 외국인 잘 안 가는 루트인데. 아니 근데 뭐 프랑스 다녀오셨지만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무슨 뿌랭땅 백화점이 이런데 외국인들 엄청 많은데, 우리도 맞아요.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다 면세점 갔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이제 백화점은 잘 안 가는 편이었고. 근데 확실히 이것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그냥 외국인들 이제 많이 오니까 면세점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딜 가냐면 올리브영을 가고요. 다이소를 가요, 외국인들이. 거기다 백화점을 갑니다. 와우. 채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화장품이 잘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중소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다 다이소 거기서 파는데 올리브영이나, 또 주 고객 중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거는 또 반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이 기사에도 명확하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고로 면세점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네요. 이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은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 이제 우리가 이제 타고 가는, 그렇죠. 네, 입국하는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뭐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떤 기업들이 뭐 항공사에서는 이제 그 항공사들은 주가들이 좀 못 가서 부담은 없는데,
어쨌든 저비행항공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이나 뭐 TA항공 네.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고 또 에어부산 뭐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형 항공사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이 임박했어요. 미국만 승인해주면 그럼 이제 국적 항공사가 하나로 통일되니까 네. 공급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백화점은 역시 그 현대백화점에 특히 외국인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백화점 관련돼서 비중이 높은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또 정유, 그러니까는 어떤 유가랑도 연관돼서 네. 길게 봐서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장기간 또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또 부정적이겠지만 유가가 지금 오를 만한 별로 유인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계속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유가가 빠진 거를 사실 항공주에 지금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도 좀 여력이. 유가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차, 현대백화점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 이게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 채택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2차 전지 일부 기업들이 급등한 게 나왔었는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관련주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아,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아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게 될 그 EV3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신차 그 약간 중저가 사양이죠. 근데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뭐냐면은 음극재가 흑연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흑연이 이제 음극재가 하는 역할이 리튬이 이쪽으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오면 얘를 이제 리튬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충전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하는 건데 근데 흑연은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안정성은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실리콘을 조금만 넣어보면 이 리튬을 더 많이 이렇게 이 포집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를 잘 안 사려고 하는 분들의 또 설문조사 해보면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가 비싸서 안 산다는 분. 두 번째가 충전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속도가 느리니까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그 두 번째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5% 정도만 넣어줘도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100%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00% 넣으면 지금 기술로는 배터리가 폭발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근데 애플이 나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100% 넣는 거를 아. 또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렌드는 전기차든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뭐 스마트폰이든 실리콘이 음극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도 이제 그 저가형 차인데 들어간 게 좀 되게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만 들어가겠지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분명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관련된 대표 기업은 현재 상용화한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요. 네. 그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한솔케미칼, SKC 또 그 원료 만드는 회사가 OCI랑 이녹스 이런 회사는 원료 만드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그 친환경 정책 있잖아요. 요거 자기 당선되면 또 폐지시켜버리겠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이제 헷갈리는 게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 좋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친환경차 정책 폐기하겠다. 도대체 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동치는데 다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는 그 왜냐하면 아직은 트럼프가 좀 앞서다 보니까 이게 그 말에 따라서 2000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화장품 기업들이요. 이거 진짜 잘 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다소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경계를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상승은 있을 수는 없고요. 그전에도 화장품주가 한번 쭉 오르다가 급락했다 이번에 다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고 근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지금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뭐 제가 백화점 얘기도 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K-뷰티에 완전히 지금
좀 꽂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까지도 확산이 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 화장품 위상이 강화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그 뭐 찝어주는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한국 화장품이 일단 인기 있는 배경은 어쨌든 지금 그 한국 화장품을 쓰는 이제 한국인들의 피부가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하려는 그런 이제 소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인디 브랜드 시장의 특징이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ODM 업체들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도 하나의 또 원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존이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번 달 27일 날 한국에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대요. 한국에서. 근데 아마존의 그 이렇게 뷰티 카테고리 보시면 거기에 간간이 한국 업체들 화장품이 1등에 올라가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한국 시장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화장품 회사들을 좀 섭렵을 해서 입점시켜야 되겠다. 이 의지가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또 개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의 위상이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중동이라든가 유럽 시장도 어쨌든 시장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야말로 K화장품 열풍이네요. 네. 중국만 빼고는 지금 다 좋아지는 이런 좀 화장품. 예전에는 중국이었는데. 네. 근데 중국보다 중국 아닌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과거보다 좀 오랜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쉬어갈 틈을 노려서 네.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고점 찍고 또 한두 달 조정 받을 때가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기다리시고 보유하신 분들이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접근은 어쨌든 좀 기다리자. 근데 아직 그 중국 시장 예전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은 중국 시장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동안 진짜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때보다는 싸죠. 예. 밸류에이션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중국 이슈로 뭐 5~6배 심지어 10배까지 간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도 중간중간 조정은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에 너무 올랐을 때만 좀 조심은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경계를 하자. 뷰티 테크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네,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부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게임주들도 근데 요즘 약간은 들썩이는 모습이 조금 있고, 특히 콘솔 게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콘솔 게임이 뭐고, 또 그렇다면 게임주는 어떤 기업들의 혹시 이렇게 좀 지금 같은 때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게 숨은 기회가 있을까요? 게임주도 잘 압축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NC소프트 리니지가 항상 1등하고 근데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너무 이제 현금을 많이 쓰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모바일 이제 앱 이런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매출이 1등해도요 주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처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앞으로의 게임주를 볼 때는 콘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흔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게임기로 하는 시장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콘솔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기 시장이 사실 굉장히 또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바일만 보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은 북미하고 유럽에선 콘솔 게임 비중이 40%가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콘솔 게임 시장 점유율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모지죠, 사실 이쪽이.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게임 업체들이 그러니 콘솔 게임에 등한시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몇몇 한국의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내놨는데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제 곧 상장하게 될 그 회사 중에 이 한 회사가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게임을 하나 내놨거든요. 이게 한국의 게임 회사 이름이 시프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시총 3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5로 독점 출시가 됐는데 일부 국가에서 지금 1등하고 있어요, 판매가. 굉장히 놀라운 지금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넥슨의 그 게임 중에 데이브 더 다이버, 또 네오이즈의 피해거짓, 이런 게임들이 이제 작년에 나와가지고 또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콘솔 게임은 그 영화 같은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복 결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CD 같은 걸 한 번에 사서 돈 주고 결제하면 이제 굳이 돈을 더 낼 필요 없는 거죠. 한번 구매하고
이제 계속해서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건데,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게임 속의 전투도 재밌어야 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거든요 사실. 근데 네. 지금 시장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밸류를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게임 보실 때 이제 모바일만 보시면 안 되고, 게임 회사 전략 중에 콘솔 게임 시장 계속 두드리는 회사가 있는지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네오이즈랑 크래프톤이 그걸 좀 가장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잘 또 게임즈 보실 때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짜 조금 많이 오른 오름세가 감지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일요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번 주에 보고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의 김충현 배송희 연구원님이 이제 디지털에셋 백과사전 두 번째라 그래서 뷰티테크의 미래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사실 이거는 뷰티테크의 미래인데 그 아마 APR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 안에 이제 그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품 얘기랑 좀 연동이 될 수도 있지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피부 미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겨우 1.7%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죠? 성장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는 얘기죠. 2030년엔 10%까지 차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K뷰티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홈뷰티 디바이스 미국 수출이 또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좀 몇 개 한 것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APR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최근에 미국 수출 급증하는데 K뷰티가 실제 성장하는 것 같냐. 그 뉴욕에서 팝업 스토어를 얼마 전에 열었는데 대기 시간만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를 좀 실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APR한테 최근에 신제품 나온 거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울트라튠 40.68이라는 거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 좀 다른 건데, 이제 젤을 안 바르고도 이제 피부 미용을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했어요. 네. 뷰티 산업에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이니스프리나 미샤라든가 이런 이제 원 브랜드 샵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른 회사 제품 못 사잖아요. 근데 올리브영이 장악을 했죠. 올리브영은 뭐죠? 전 제품을 다 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피부과 장비들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모든 걸 다. 우리 피부과 가면 다 내가 골라서 네, 선택할 네, 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인디 브랜드들을 M&A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를 M&A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동의한다. 그래서 근데 APR은 M&A보다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도요타, 테슬라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테슬라도 보시면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늘려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가정용 시장과 전문가용 시장, 또 머리, 얼굴, 바디, 또 기기, AI,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대 공룡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애널리스트 분의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R 분석까지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홈 디바이스 기기가 잘 팔리고 있고요. 미국 수출도 6월 들어와서 다시 호조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APR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의료기기 회사로 좀 많이 알지만, 사실 원래는 화장품 회사예요. 그 메디큐브라는 브랜드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유재석 씨가 이제 선전하는 브랜드죠. 근데 화장품도 미국에서 아마존 토너 카테고리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화장품까지 같이 잘 되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비밀 노트를 열어보는 것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